네, 중앙대를 멋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. 중앙대학교 3학년 전성현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로 13연승입니다. 소감이 어떠신가요? 후반기는 전승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네, 뭐 진다고는 생각 안 해봐가지고요. 네. 뭐 별로 그냥 그런 별로 색다른 느낌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네. 지금 2라운드가 두 달 만에 재개를 했잖아요. 네. 방학 동안 훈련을 많이 하셨나요? 네, 태백 전지훈련도 갔다 오고 한 2주 동안 빡빡하게 프로 연습기를 많이 했어요. 네. 그게 좀 도움이 컸던 것 같아요. 네, 전성현 선수는 특히 지난번 고대와의 경기에서 굉장히 멋진 두각을 많이 나타냈는데요. 앞으로 남은 경기도 굉장히 자신 있으신가요? 네, 지금 슛은 진짜 자신, 누구보다 자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. 네, 오늘 굉장히 멋진 슛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. 네. 네. 지금 중앙대학교는 4학년 선수가 굉장히 많잖아요. 네. 네, 지금 신인 드래프트 때문에 그 선배들의 아무래도 긴장도 많이 할 것 같고 팀 내 분위기가 어떤가요? 아무래도 지금 4학년들이 주축이다 보니까 형들한테 많이 의지하고 그런 부분이 많아가지고요. 이제 형들 나가면은 4학년이 저랑 그 병호 형 둘 뿐이에요. 그래갖고 이제 올 겨울에 잘 저희가 병호 형이랑 저랑 잘 이끌어가지고 네,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열심히 해요. 네, 굉장히 책임감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네티즌 질문입니다. 나비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. 전성현 선수 3점 슛이 굉장히 좋은데 따로 연습하는 방법이 있나요? 특별히 연습하는 것 같고요. 네. 그냥 많이 던지면 되는 것 같아요. 네. 손에 감각이 익을 때까지. 네. 오늘 유달리 3점 슛이 굉장히 좋았잖아요. 그래서 질문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. 네. 앞으로 남은 경기 멋진 모습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,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전성현 선수 만나봤습니다.